기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의 하모니 회장님. 저희 정책개발원은 1981년도 5공화국 출범하면서 5월 24일날 출범을 해서 지금 31년째가 되는 겁니다. 정부 자체의 정책용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3, 4개 정부에서 대단히 그 참 큰 거,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그걸 저 참 여론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국가가 필요하고 또 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국민의 여론을 좀 목적 사업으로 다 좀 하는 것이 좋겠다. 어떻게 하면은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좀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돼서 이걸 맡게 됐습니다. 우리 활동이 동적이기보다는 정 속에서 동을 찾는 조용하면서 사실은 대단히 활발한 그런 모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 회장을 맡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회장, 정진수 원장님.